민사일정치의 시판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KDI 공장 등록 업종이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이며 국제협약으로 금지하는 비인도적 대량 살상무기 확산탄 제조업체로 위험물을 취급 및 저장하는 시설임에도 논산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를 시민에게 은폐하고 기만한 것에 대한 사실 유무. 둘째, 금강유역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보관물질의 폭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물 폭발 방지대책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산 시민에게 폭탄 공장이 아니라고 왜곡하는 사유. 셋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3만 제곱미터 이상 동일 목적의 건설 공사를 행할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함에도 고의로 사업부지를 쪼개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으면 물론 단순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원지형을 훼손하여 공사를 강행하게 된 사유. 넷째,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지역이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참배가 발견되는 곳이며 삭과 원앙이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절별로 조사하지 않고 동식물들의 휴지기인 3월에 두세 명의 일원이 단 3시간 동안 동식물의 생태 조사를 마쳤는데 이러한 졸속 인허가에 대한 사유 및 근거와 논산시의 입장. 다섯째, KDI는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사용하여 사업부지 매입을 도운 사유. 논산시가 공사 착공을 기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사유와 동일 사업부지에 여러 업종의 기업체를 유치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KDI 업체와 같은 무기 제조 업종을 유치한 사유. 여섯째, KDI, KDS 업체의 상시 화약 저장량 및 폭파 위험도에 대한 현황과 논산시의 입장. 일곱째, 당초 논산시와 KDI 간 MOU 체결 시 한 개의 업체가 입주하였으나 이후 사업체명을 KDI, KDS로 분리하여 공장 설립을 허가를 내준 사유. 여덟째, 논산시민, 논산시 기업체와 다자간 대화회장을 마련, 소통을 추진하기 바람. 이상과 같이 논산시의회에서는 의결하였습니다. 논산시장께서는 본 청원권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